다리야? 열선 핸들 1단. 자동차 핸들 열선 온도를 1단계로 설정할게요. 이야.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와 진짜 사이버네틱한 얼굴을 형상화하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전에 폴스타 2 시승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때는 싱글 모터이고 지금은 듀얼 모터 모델입니다. 자 우선 해가 또 지기 전에 빨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폴스타 시동 거는 버튼이 없는데요. 그냥 타자마자 네 그냥 R이나 D 이렇게 두기만 하면 돼요. 저는 누구가 설치된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음성인식에 반응했나 봅니다. 그냥 이 키만 있으면 돼요. 폴스터의 기어봉 이건 두 번째 보는 것인데 참 정말 다른 기어봉들에 비해 독특해요. 왜냐하면 가운데가 특히 뚫려 있고 사이즈가 또 앙증맞아요. 이게 모양도 참 귀엽게 생겼고 이렇게 또 제가 볼보를 좋아하는 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혹시라도 폴스타 싱글 모터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제 채널 처음으로 와주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무래도 실내 인테리어 등등 뭐 이런 거 다 설명드리려고요. 아무튼 볼보를 드림카 꼬고 있는 저로서는 폴스타 당연히 굉장히 좋아하죠.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이니까. 지금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어봤는데요. 이렇게 충격음이 전해져 오고 그런 건 전혀 네, 잘 없을 정도랄까요. 왜냐면 시트가 싱글 모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시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른 노면을 지나갈 때도 저는 손색 없다고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라서 그런 건지 언덕 오를 때 이렇게 불편하고 그런 건 전혀 없네요. 아리야, 히터 켜줘. 자동차 히터를 켤게요. 아리야, 온도 2도 올려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2도 올릴게요. 아리야, 열선 시트 켜줘. 자동차 시트 열선을 켤게요. 아리야, 열선 시트 1단. 자동차 시트 열선 온도를 1단계로 설정할게요. 아우 이런 것까지 참 대단합니다. 제가 싱글 모터 시승할 때는 그냥 길 안내만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셨듯이 열선 시트 또는 히터 뭐 에어컨 이런 것까지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아리야, 열선 핸들 1단. 자동차 핸들 열선 온도를 1단계로 설정할게요. 야, 아, 아리야 이게 no. 이걸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소리 제가 내면은요 이 안내원이 예, 이렇게 잘 해결해 주네요. 제가 지금 안내원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당연히 예, 또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가동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 기능은 볼보 타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광고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당연히 폴스타 역시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이니까 이 기능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하면서 여유로운 드라이빙 등등 가능하죠. 아 근데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게 앞에 사고가 났나 봐요. 레카차가 있는 걸 봐선 사고가 났네요. 아이고 출발하자마자 이런 거 목격하게 되네. 도대체 아이고 맙소사야. 전 지금 앞 주시하고 있거든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아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다 보게 되네. 아리야, 온도 2도 낮춰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2도 내릴게요. 아 이렇게 얼마나 편하네요. 뭐 굳이 여기서 터치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된다면 저는 회생제동을 켜요.
전기차를 타면은. 그런데 이것도 회생제동 조절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 페달 드라이브라고 이게 회생제동이거든요. 이거를 끄고 낮추고 표준 이렇게 있는데요, 낮음은 당연히 한 1단계 정도 되겠지만 표준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3단계 느낌이에요. 뭐 당연히 이거 불편하신 분들은 꿀 수 있는데, 이 원페달 드라이브 역시 다 여기서 조작하는 겁니다. 이 크립은 또 뭔지 모르겠지만 온으로 돼 있길래 그냥 온으로 두고, 핸들 느낌 이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화 휴게소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단단하게 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표준 이렇게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표준 말고 뭐 가볍게 한번 둬보죠. 뭐 도심구역 뭐 자유로 그런 곳은 또 아니니까. 이 회생제동 기능을 2단계 3단계 이렇게 두신 분들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모드. 근데 저는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네, 원페달 드라이브 두면서. 근데 원페달 드라이브 두는 것도 제가 아주 예전에 코나 일렉트릭이나 아이오닉5처럼 뭐 그렇게 답답할 정도로 잡아주진 않아요.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한 2.5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페달 드라이브. 아리아 시화 나래 휴게소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장소. 시화 나래 휴게소까지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대삼경인 고속도로 대보항 근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네, 음성인식 반응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친구랑 친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뭔 개소리야! 아 마침 내비게이션 작동한 김에 이거 센터패시아 화면이 와 이 정도면은 흔히 들고 다니는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패드라고 해야 되나? 갤럭시 탭? 그 있잖아요. 그 사이즈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미니 노트북 있잖아요. 그 미니 노트북의 그 사이즈를 보는 것 같죠. 폴스타 경쟁 브랜드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 제가 잠깐 시승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테슬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터패시아 이렇게 다 그냥 모니터에 버튼들이 없잖아요. 버튼이라면 뭐 단지 비상등이나 아니면 볼륨 이거 라디오 키는 거 끄고 아니면 창문 성에 제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원래 수입차 하면은 내비게이션 엄청 안 좋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현대기아 내비게이션이 더 좋다고 하는데 뭐 요즘 수입차에도 T맵 달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폴스타에는 T맵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심지어 T맵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금 목소리 음성 이거 나오는 안내원까지도 나오니까 많이 좋아졌죠? 아리아 열선 시트 꺼줘. 자동차 시트 열선을 끌게요. 아리아 열선 핸들 꺼줘. 자동차 핸들 열선을 끌게요. 지금 공조기 조작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조기 조작은 당연히 밑에서 터치로 다 조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뭐 버튼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굳이 터치로 안 해도 되고 제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얘기로 해서라도 가능합니다. 아 지금 가속을 잠깐만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해보면 이거는 지금 일시적이었지만 당시 싱글 모터 시승했을 때 기억으로는 뭐 아시잖아요. 가속감이 뭐 듀얼 모터만큼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지만 뭐 잘 나가요 싱글 모터도. 근데 이거는 모터 두 개가 들어가고 즉 4륜이거든요 이 차량이. 그리고 회생제동도 속도가 높을 때는 아무리 표준으로 해도 완전 팍 쓴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잡혀진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아 마침 첫 순이라서 여기서 극가속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4륜 구동이고 전기차는 구동 배분이 앞바퀴 뒷바퀴 이렇게 모터를 같이 쓰기 때문에 출력이 더 높고 토크 이게 세죠 참고로. 근데 폴스타의 희한한 점은 아무래도 이게 볼보의 그 안전 철학을 담고 있어서인지 가속할 때 평소 전기차 같으면 그냥 뭐 깃털 달린 느낌으로 나가는데 살짝만 밟아도 폴스타 경우에는 그걸 방지를 해주는 건지 좀 안전을 위해서 무겁게 나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방금 보셨지만 가속 페달을 쫙 밟으면 말도 안 되게
뻗어져 나가죠. 그 토크 배터리 영향으로. 두 얼굴을 갖췄다고 보면 돼요. 폴스타 2 싱글 모터에서도 이거 설명드렸는데 주행 모드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 스포츠 모드라고 이건 있는데, 근데 이게 모드 변경 같지가 않고 스포츠 모드 둔다면요 이 차체 제어장치 이게 꺼지게 되죠. 스포츠 모드는 웬만해선 두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밟으면 잘 나가니까요. 와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아유 엄청나네요.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417km를 갈 수 있었지만 완충 시, 듀얼 모터는 완충 시 300 중반대 그 정도밖에 갈 수 없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 용량은 똑같아요. 제로백에서 성능 차이가 엄청나죠. 싱글 모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로 기억엔 한 8초 대인가 7초 후반대 그렇게 되고, 듀얼 모터가 4.7초대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될 정도의 제로백 성능을 보여주죠.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위는 대시보드에 들어가는 소재와 좀 비슷한데 대시보드께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죠. 뭐 직물 그런 느낌이랄까요. 제가 지난번에는 시트 좀 튕겨져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볼스터가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코너 구간에서도 웬만해서는 튕겨져 나갈 것 같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뭐 소재에 대해서 설명하던 거 계속 할게요. 여기는 이게 색상이 바뀌어서 우드처럼 보여요. 근데 아시겠지만 진짜 우드는 아니죠. 왜냐하면 폴스타 자체가 친환경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다 재활용해야 되잖아요. 아마 친환경 소재 그럼 플라스틱일 거예요. 지난번에 봤었을 때는 검은색이었었거든요. 이 위는 뭐 똑같이 그 우레탄, 지난번에 뭐 살짝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소재 비슷하게 네, 들어가고요. 아 참고로 이게 끈적끈적한 그 느낌 아니고, 그러니까 우레탄처럼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면서 부드러운 좀 그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블랙 그 우드 칠해진 것 때문에 지난번 그냥 뭐랄까 좀 그냥 단순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밝은색 우드 계열이 들어가니까 고급스러운 그런 감은 있어 보이죠. 참고로 핸들 디자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볼보 그거 느낌이랑 비슷한데, 이 색상 그리고 로고 때문인지 스티어링은 볼보 같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폴스타만의 세계관. 근데 확실히 듀얼 모터의 단점은 배터리 소모가 빠르게 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날씨가 굉장히 혹독해요. 한파까지 내려진 날씨여가지고, 그때는 여름에 찍었으니까 싱글 모터였었고, 근데 듀얼 모터는 확실히 밟으면 이거 전력 소모가 빠르게 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듀얼 모터의 장점도 있으니까요. 사륜이니까 눈, 길 이런 곳에서나 아니면은 차가 튕겨져 나갈 그런 위험성 그런 거 좀 방지해주는 그런 겸이 있죠. 저는 폴스타를 생각해보면은 볼보와는 정말 거리가 먼 느낌이고, 마치 그러니까 폴스타는 폴스타만의 새로운 세계관을 내놓은 것 같죠. 이 실내 배경도 보면은 그래서인지 좀 다르잖아요. 이 뭐 자체도 센터펫의 화면도 그냥 이거 다 좀 돌출식이면서 뭔가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나와져 있고, 물론 은은하긴 해요. 볼보 그 닮아서 그런 건지 은은한데, 전기차를 강조하는 또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말 한마디면 돼요. 그냥 폴스타는 폴스타만의 세계관, 우린 그냥 이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분리를 시켜놓은 듯한 느낌이죠. 오디오는 이게 듀얼 모터 차량이어도 바워스가 들어가진 않고 하만 카돈이 들어가네요. 근데 도어 쪽에는 이건 볼보에서 많이 봤던 소재죠? 이거. 이게 가죽 재질이 뭐 당연히 친환경 그런 소재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볼보에서도 제가 만졌었는데 부드러운 건 여전히 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은 이쪽에는 세로형 무선 충전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 A포트나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 열면은 여기에 꼭 뭐 핸드폰 둘 필요 없고 뭐 간단한 거 수납해도 될 정도인데, 높이가 좀 높은 거는 좀 도서는 어차피 높이 높은 물건은 안 두겠죠. 그리고 여기 컵홀더 지난번에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안에 컵홀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수납 공간이 그리 넓거나 폭이 깊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높이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요. 다만 이 밑에
여기 지금 다리 부분 쪽에 수납함 따로 있어요. 이거 조수석에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여기는 도어 쪽에 수납함 꽤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평가한다면 수납 공간 그냥 적당하다고 봐요. 뭐 여기 부분만 그냥 좁을 뿐이지. 이게 이중 접합률이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차들 여기 엄청 많아요. 밖에는 공사 중이기도 하고 풍절음이나 그런 게 잘 안 들릴 정도,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해도 될 정도의 그런 안락한 소리죠. 소음이 그러니까 진짜 없어요. 그리고 살짝 좀 운전을 해오면서 느낀 건데, 지난번에도 물론 시트는 좋았었어요. 무슨 저가형 소파에 앉는 듯한 그런 소재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볼보에서 나온 시트인데요. 이따 외관 설명할 때 등등 다 두드려 보겠지만, 참고로 볼보 시트는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디자인 및 설계를 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곳이 다 지나갈 때도 시트가 전부 다 흡수를 해줘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뭐 허리가 아프고 그런 느낌도 없고, 진짜 너무 부드럽거든요. 시트 자체가 뭐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렁물렁해도 허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볼보는, 아니 폴스타, 네 볼보 시트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둘게요. 뭐 같은 브랜드잖아요 어차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볼보의 시트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너무 잘했는지, 야 이게 부드러우면서 허리를 안 아프게끔 그렇게 했나봐요. 아 이건 진짜 마술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제 볼보 시트 몇 번 앉아와서 그 기억나는데, 이거 정말 좋습니다. 포스타 시트 마음에 듭니다. 아 다만 여기 도어 쪽 여기 부분, 이 윗부분에는 이게 그러니까 시트랑 좀 비슷했었어요. 그때 싱글모터 시승할 때. 물론 여긴 도어 쪽에서 딱딱하죠. 근데 그 소재 좀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폴스타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900인가? 그 정도 하고, 싱글 모터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5,400 정도였을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보조금 그런 것도 다 지자체별로 다르니까, 그것도 폴스타 홈페이지나 아니면 거기 폴스타 서울 가셔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차에 대해서 많이 알진 않고 그냥 일반인 기준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이니까요. 아 모르겠어요. 이게 싱글 모터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를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전력 소비가 혹시라도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싱글 모터를 보는 게 맞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아 근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싱글 모터는 전륜이에요. 듀얼 모터는 사륜 구동이고, 어떻게 제가 추천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승하면서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행거리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싱글이랑 듀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싱글은 417km 갈 수 있는 반면에 듀얼 모터는 300한 중반대 그 정도만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전력 소모가 이렇게 빠르기도 하고, 막 밟으면은 그렇게도 보이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출퇴근할 때 뭐 살짝만 밟았는데도 좀 바퀴를 두 개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계기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처럼 똑같아요. 뭐 이거는 디자인이 뭐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속도계만 본다면 그냥 속도계만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은 못 보게 되죠. 뭐 내비게이션 작동 안 한다면요 이렇게 계기판 크게만 볼 텐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티맵 켜게 된다면요 이렇게 두고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될 정도네요. 여기 와서 브레이크 이제 잡고, 회생제동이 그만큼 잘 걸린다는 의미죠. 그리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 이것도 오토 홀드 기능은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다 버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벤츠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브레이크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깊게 한 번 더 눌러주면 위에 H라는 것이 떠요. 그러면 오토 홀드가 작동됐다는 의미죠. 와 이거 스티어링도 이게 감촉이 너무 부드러워요. 와 부드럽구나. 그래서 운전할 때 시트도 한몫하니까 손이 아프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 덕분에 어깨까지 뭐 아프고 그러진 않죠. 원래 대부분 주행하면은 어깨에 힘이 많이 가잖아요. 시트도 부드러우니까 심적으로도 여유롭고. 아, 폴스타도 역시 볼보처럼 이렇게 많은 부분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야 운동 성능도 진짜 좋습니다. 지금 고속으로 물론 급 코너는 아닌데도 이렇게 막 해보니까 차체가 요동치지 않고, 시트도 안정감 있게. 아 이거
무슨 이게 스포츠한 시트는 아니에요. 뭐 BMW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 잡아준다면냐. 와, 이거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는데요. 뭐 계기판에도 이렇게 내비게이션 잘 나오면서 뭐 이질감 그런 것도 없으니까 보기 편안하고, 뭐 속도계도 이렇게 적당해요 사이즈가. 와, 이렇게 과속 카메라까지 잘 알려주니까 티맵 기본호. 와, 폴스타도 마음에 들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볼보가 드림카이긴 하지만, 아, 폴스타도 저는 보고 싶을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아유, 이거 내일 반납인데 반납하기 싫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속도계 이렇게 증가 누르고, 그런 다음 화살표 왼쪽 오른쪽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주면은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이 켜지는데요. 뭐 저는 지난번에 경고등까지 울린 거 아실 거예요. 손 뗐을 때. 네,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그냥 경고등이 울리겠죠. 뭐 저는 지난번에 경고등 이거 소리 들었으니까 그때는 차가 밀렸을 때. 지금 이렇게 직선 구간이어서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잘 잡아주는지, 이거는 싱글모터 시승기 가셔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사실 잘 잡아줘요. 근데 아시겠지만 반자율 주행은 보조장치일 뿐 절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차 앞에 딱 그렇게 끼어들고, 여기가 원래 반자율 주행 쓸 구간은 아닌데 그냥 차가 없는 하에서만 지금 썼을 뿐입니다. 한번 차간거리 조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핸들에 차 모양이 없고 이렇게 마이너스 두 개, 마이너스 세 개 버튼인데 이게 차간거리 조절입니다. 자, 저는 이제 끄고 한번 또 여기서 직선 가속 테스트 해봐야죠. 진짜, 야, 이거는, 와, 가속감이 너무, 아, 와, 엄청 경쾌합니다 이게. 싱글모터 타던 거와는 진짜 다른 느낌인데, 당연히 전기차에는 또 변속기라는 게 없잖아요. 변속 충격 없이 그냥 바로 쫙 나가니까. 이따가 충전 한번 해야겠는데요. 아까 제가 출발할 때 58%인가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46%로 배터리가 소모되어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막 밟고 왔으니까요. 가속감도 다 보여주고 그래야 했는데요. 그리고 주행하면서 느꼈을 때 이 미러도 참 독특한 게 뭐였냐면, 원래 미러 하면은 위쪽에 좀, 그러니까 뭔가 내장형 된 그런 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장형 미러보다는 거의 돌출식인 그런 미러에 가깝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거 보고 프레임리스 미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프레임리스 도어도 보면 아시잖아요. 여기 이쪽에 뭐 고무 그런 것 없이 그냥 유리로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리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각지대가 그러니까 없을 정도이고, 미러 보는 것이 뭔가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미러 사이즈는 적당해요. 뭐 이게 작고 뭐 크고 그러진 않고 그냥 적당한 사이즈랄까. 이렇게 폴스타2 두 번째 시승인데요.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건 다 드려서 좀 어색하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볼보를 좋아하니까 폴스타 역시 네, 좋아합니다. 즉 재밌게 시승했다는 얘기죠. 이제 저기 가면은 도착해 가는데요. 이따가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설명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선 가까이 가서 네, 살펴본 다음 전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듀얼모터 전시 차량을 봤었을 때는 픽셀 LED 라이트가 들어갔었는데요. 현재 여기 타고 있는 지금 시승 차량에는 픽셀 LED 라이트가 아니라 볼보에서 봤었던 액티브 하이빔이라고 그게 그냥 들어가 있는데요. 뭐 이 라이트 디자인이 아시겠지만 데일라이트 토르의 망치라고도 불렸었죠. 딱 망치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근데 라이트 디자인이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볼보처럼 그 성향을 닮아가지고 날카로운 그런 눈매 모습보다는 좀 소심한 면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랄까요? 근데 건들면은 뭔가 화가 날 듯한 그런 느낌의 라이트, 이거 형상, 그 디자인 이거 쫙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라이트 형상화가 너무 날카롭지도 않아가지고 이거 여성분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눈매로 보이고, 그릴이야 아시겠지만 이거 흰색 차여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볼보는 아시겠지만 세로 형태의 그릴, 그냥 크롬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폴스타는 좀 뭐랄까, 이 검은색 그릴을 보면은 뭔가 좀 젊은 느낌이면서 살짝의 그 공격적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근데 픽셀 LED 성능 어떨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 차량에 지금 안 달려있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와, 근데 색상이 전에 싱글모터 탔었을 때는 완전한 다 블랙이었었잖아요. 블랙이면 좀 어둠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야, 이거는 너무 눈에 띄는 밝은색 계열이니까 지금 이렇게 햇빛 비추면 더 띄거든요. 그러니까 좀 볼보가 여성분들 좀 위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색상만 봐서 좀 여성분들의 그런 가까운 색상이랄까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색이. 제가 봐도 이게 색 봐도 질리지 않을 그런 색이랄까요? 아, 근데 색상만 바꿨을 뿐인데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들, 와, 진짜 사이버네틱한 얼굴을 형상화하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로봇 그런 느낌이랄까요? SF에 나오는 그런 디자인, 그런 느낌에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설명은 제가 폴스타 이거 싱글모터에서도 드렸었으니까 뭐 그렇게 별 말씀 드릴 게 없어가지고 옆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옆 디자인은, 야, 이것도 색상만 바뀐 거 그랬는지, 아, 눈에 더 잘 띄네요. 지금 햇빛도 이렇게 쫙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제가 옆라인 전에는 그냥 직각인 느낌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은 직각, 좀 원래 패스트백 하면은 좀 매끈하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직각 내려오는 형태로 라인이 되어 있네요. 또 뒤는 이렇게 매끈한 라인이야, 이렇게 좀 이런 반토막으로 좀 잘린 듯한 그 느낌인데, 근데 뒤가 이렇게 살짝 나와 있으니까 이건 괜찮네요, 이 디자인. 듀얼 모터에 바뀐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 네, 휠 디자인인데요. 싱글 모터에서 휠 디자인은 좀 그래도 공격적인 성향은 살짝 갖췄었어요. 좀 날카롭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더 개방적이게 아주 그냥 보시면 여기 막 다 뚫려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게 뚫려 있어가지고 4 포크죠? 5 스포크가 아니라. 이것만 보면은 뭔가 꽃무늬처럼 보이는데, 근데 또 다르게 보자면 여기 그냥 실버, 이렇게 뭔가 좀 벤티지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반면 또 검은색을 바라보면은, 이게 좀 캘리퍼까지 골드니까 검은색만 바라보면 또 뭔가 고성능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듀얼 모터 휠 디자인은 이거 다 하나로 합친 것 같아요. 뭐 얌전함이든 어느 정도 중간 밸런스 있게끔 완전 공격적인 퍼포먼스 느낌이든, 휠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검 있잖아요, 또 검을 바라보는 그 느낌이 있고 아니면 꽃을 바라보는 느낌도 있고, 뭐 다 갖췄으니까 제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그 잘 모르겠어요. 와, 이거 근데 여성분들이 보기에도 좋고 남성인 제가 봐도 이 휠 디자인이 뭐 너무 과하지도 않아서 질리지 않을 것 같고, 이 캘리퍼 보시면은 싱글 모터에는 그냥 투피가 달려있던 반면에 듀얼 모터는 브렘보의 캘리퍼가 달려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참고로 뽀피입니다. 그래서 대용량 캘리퍼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마치 이렇게 보면은 6P 같기도 하고, 6P는 아닐 거예요, 뽀피 맞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브레이크 여기 디스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공형 디스크가 들어가는군요. 다 이렇게. 아유, 근데 큰일 났네. 제가 이거 건드니까 지금 이렇게 지저분했었다. 아유, 내 손. 안 돼. 이게 참고로 카본 세라믹 디스크는 아니에요. 그냥 스틸에 이렇게 타공만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싱글 모터에는 그냥 스틸 브레이크였죠. 이렇게 된다면 브레이크 열을 식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는 마찬가지 이거 골드만 칠해져 있을 뿐 그냥 원피 똑같고요. 여기 디스크 크기도 전륜에 비해서는 작고 그냥 스틸 브레이크만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옆 디자인을 두 번째로 바라보는 건데요, 색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휠 자체까지 더하니까 이 차는 뭔가 스포츠한 느낌인데, 옆모습이 그렇게 느껴져요. 앞모습은 그냥 얌전한 느낌이었던 반면에 옆은 좀 이렇게 패스트백, 그러니까 이게 매끈한 라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각으로도 가졌으니까 공격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고, 이건 여성미한 느낌보다는 이 휠 덕분인지 이것만 같이 전체적으로 또 바라보면, 야, 이 차가 남성적인 그런 디자인인데 이 옆모습이 볼만한데, 이거 뭐 매끈하게 S라인처럼 갖추진 않았는데 뭐 저는 또 볼보를 좋아하니까 이거 굉장히 볼만하거든요, 옆모습이. 와, 진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SUV인 줄 알았어요. 볼보의 V90이나 V60 그 크로스 컨트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세단이에요. 볼보 크로스 컨트리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SUV 같아요, 얘가. 차는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요, 설명드릴 게 그렇게 또 없으니까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디자인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테일램프 이것 때문에 아시잖아요. 볼보 S90 아니면 S60 같은 경우에도 이런 테일램프 디자인을 가졌기 때문에. 다만 폴스타는 이어진 테일램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볼보에서는 아시잖아요, S90이나 X60 같은 경우 이렇게 이어진 게 없어요. 근데 이어져 있으니까 뭔가
더, 야, 이게 형상이 있죠. 이 테일램프 자체만 이렇게 봐도 이거 밤에 본다면요 더 아름다워요. 제가 봤거든요. 참고로 이거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세레모니 그 기능까지 갖춰져 있어요. 제가 문을 잠궜을 때나 열었을 때 시험을 해봤는데 어두울 때 세레모니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뒷부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진짜 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이 매끈하지 않으니까 그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냥 뒤에서 볼 때가 오히려 더 SUV 같은데요. 야, 이 테일램프 형상도 뭐 너무 과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죠. 그냥 아름답고 멋있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뒤가 오히려 앞보다 더 뭔가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까이에서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좀 나와 있어서 그런 건지. 아, 설명드릴 건 또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뒤는 제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묵직하면서 뭔가 남성미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다 갖췄어요. 아, 추우니까 빨리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당연히 열리는 방식은 이렇게. 이 차량이 패스트백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 좋은 점 뭐냐, 바로 트렁크 높이가 상당히 높다는 거. 이거 탈거한다면 그 높이는 더 나오겠죠. 제 가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들, 이거 탈거한다면 더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면 꽤 높은 편이거든요. 트렁크 공간이야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이 정도면 뭐 골프백 한 3개는 들어갈 수도 있고 4개는 모르겠어요. 근데 둔다 해도 좀 높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높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그러면 이걸 탈거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제 가방 보세요. 이 정도 지금 들어갈 공간이면 트렁크 얼마나 넓은지. 마트 장복 이용도 되고 아니면은 차박 같은 거 해도 되겠는데요. 이걸로 혼자서 뭐 여행 갈 때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트렁크 닫는 거야 당연히 여기 버튼이 있어요 위에. 근데 저는 아시겠지만 버튼이 아니라 항상 하던 식으로 해야죠. 네, 킥모션 이용해서 이렇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주먹은 한 개 반은 들어가요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싱글 모터 댓글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뒷자리가 좀 좁다, 리뷰어 그런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확실히 안 파여져 있고 여기만 파여져 있거든요 지금 여기만.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공간만 파여져 있는데 제 키 168에서 지금 점퍼까지 입었어요. 이렇게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엉덩이 빼서도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저는 괜찮아요. 이거 뭐 키가 크신 분들이 앉는다면야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저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쪽에는 송풍구 두 개는 있는데요. 뭐 당연히 뭐 공조기 조작은 없지만 이 안에 지금 카메라 이게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열선 시트 이렇게 양쪽에 다 있습니다. 당연히 통풍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열어보면은 C타입 유선 충전 단자 두 개가 보이네요. 그리고 폴스타에 또 뒷자리 앉았을 때가 가장 마음에 드는 요소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 야,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 뭐 그런 건 아닌데 테슬라까지 개방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테슬라는 아예 그냥 여기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이런 거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여도 실제 앉아보시면은 정말 개방적입니다. 뭔가 하늘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하늘 딱 보게끔 엄청 여유롭지 않습니까? 요 또 하나의 눈이 간 점 바로 저기 폴스타 로고. 저게 낮에는 그냥 선명하게 나타나진 않는데요 밤에 본다면 진짜 여기 불 들어와 가지고 아름다운 폴스타 로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다시 보니까 와 엄청나게 아 예,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네요. 근데 머리 공간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았을 때거든요. 근데 내가 좀 정중앙 앉고 싶다면 좀 이러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점퍼 입었을 때라서 여기가 지금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머리 공간 이렇게 하면 뭐 잘 나오긴 잘 나와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매끈한 라인으로 형상화를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근데 직선인 라인도 뒤에서부터거든요. 여기는 괜찮아요. 키가 크신 분들이 앉아도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느꼈을 때 그런데 폴스타 너무 제가 밀어주는 거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키가 크신 분도 한번 직접 앉아보세요.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지만요. 자, 시트 디자인. 지난번에는 그냥 뭔가 단조로웠었는데 이제는
와, 이 구멍도 뚫려 있는 거 봐서는 통풍이 정말 잘 되게 생겼고, 이러니까 이거 마치 그 이런 사각형 모양, 그러니까 아까 폴스타 뒷부분 봤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직각으로 좀 이렇게 좀 패스트백으로 형상화한 이 디자인이랄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줄무늬가 너무 그어져 있어도 색 입히면 좀 과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애는 과하지가 않고 그냥 평범한 여유로움의 시트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와, 색까지 피니까. 근데 단점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때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시트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블랙이었다면은 뭐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인데, 뭐 두드려 보면 아시겠지만 볼보의 그런 시트, 제가 항상 앉았을 때 헤드레스트도 있고, 이게 얇아 보이는데 말도 안 될 정도로 부드럽거든요. 이게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디자인 및 설계한 시트라서 상당히 부드럽고 딱딱하지도 않고, 디자인도 정말 이건 잘했다고 봅니다. 시트 디자인. 안전벨트 하면은 볼보의 첫 3점식 이렇게 있죠. 1959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리고 이거는 듀얼 모터 아까 캘리퍼 색상처럼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 안전벨트 색상이. 제가 아까 실내 주행하면서 몇 가지 설명 못 드린 게 있어서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요. 이 도어 디자인, 이게 정말 특이한데요. 완전히 수직인 이런 형태도 아니고 이렇게 각을 줬어요. 차체에는 아까 직각형인 모습만 줬는데 여기만 매끈한 라인을 참 좋네요. 이게 소재가 만져보면 이게 크롬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뭔가 크롬 같아 보이면서 만지면 매끈매끈하면서 정말 부드러워요. 그리고 잡을만 해요. 잡고 내리기 하기에도, 그러니까 승차 시에도 하차 시에도 굉장히 여유로움에 좀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아리아 통풍 시트 켜줘. 자동차 시트 통풍을 켤게요. 네, 이렇게 통풍 시트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아리아 통풍 시트 꺼줘. 자동차 시트 통풍을 끌게요.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이상했는데도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기 통풍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싱글 모터에는 통풍 시트가 없었죠. 근데 듀얼 모터에는 통풍 시트는 갖추고 있네요. 저는 근데 후방 카메라 이게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화면은 커서 좋은데 여기 밑에만 좀 나오는 게 이게 광각으로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 타왔던 제 차가 광각은 아니고 그냥 표준이거든요. 근데 광각이신 이런 카메라를 바라본다면야 익숙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금방 적응된다고 봐요. 제가 이거 2박 3일 지금 차를 빌렸는데 이제 주차하면서 이 후방 카메라 편해졌어요. 화질도 뭐 깔끔하고 이렇게 라인도 잘 나오고. 아, 광각에 좋은 점도 있죠.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각지대 하면 원래 안 보이는데 광각이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여기 더 넓게, 이런 사각지대 하나하나까지 여기 다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뭐 애들이 놀 때도, 아니면 뭐 여기 뒤에 누가 있다든지 뭐 물건이 있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광각 장단점 있다 생각하는데 이제는 장점으로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360도 이렇게 어라운드 뷰를 하면은 화면이 크니까 엄청 크게 볼 수 있죠. 다른 차들은 그냥 여기 어라운드 뷰랑 이쪽에 뭐 후방 카메라 이렇게만 놓여져 있는 반면에. 근데 단점도 있죠. 뭐냐면은 후방 카메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만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후방 하려면 또 이렇게 눌러주고 그래야 됩니다. 좀 번거로움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요 사각지대는 없죠. 사각지대 오히려 더 이렇게 잘 보이게끔. 이것도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 뭐 폴스타 관계자가 보시면 모르겠지만 폴스타 단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볼보를 좋아하는 건 알지만, 폴스타도 좋아하지만, 근데 리뷰어 방식은 좀 중립적이어야겠죠. 왜냐면 제가 욕먹으면 안 되고, 뭐 혹여라도 폴스타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폴스타 2 듀얼 모터 시승기를 완전히 마치겠는데요. 제가 싱글 모터 했을 때보다 오히려 설명을 더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죄송하네요. 저도 이거 막 지금 퇴근하면서 찍는 거라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더구나 지금 날씨도 엄청 춥기도 하고요. 싱글 모터를 타느냐 듀얼 모터를 타느냐의 이거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전력 소비가 빠르게 되는 건 맞는 말이야. 두 바퀴 함께 다 쓰니까요, 듀얼 모터이기 때문에. 다만 4륜이기에 좋은 점도 있죠. 전비를 좀 생각해 본다면요, 나는 4륜이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은 싱글 모터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선택은 여러분들 이거 그냥 차이예요. 한번 시승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폴스타 두 번째 이렇게 시승인데 그 마케팅에도 정말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엔 영상 좀 성의 없게 찍은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 부분이 많네요. 아무튼 저 추우기 때문에
영상 빨리 마치고 또 전기 충전도 해야 돼요. 저거 내일 반납이에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팬메시였습니다. 폴스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